일단 연승보다는 일단 오늘 승리해서 굉장히 이제 새 버전으로 이제 오늘 또 승리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계속 이제 뭐 연승이라는 것도 이어지면 좋겠지만 계속 좀 이제 경기력 유지하면서 네. 승리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연휴 휴증이 좀 남아 있어서 오늘 좀 정신 차리고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이기고 1등해서 기분 좋습니다. 아니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요. 그냥 한 3일 정도 가는 편인데 그 프로게이머가 아닌 나의 상태를 좀 그리워하는 그런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구마우시 선수가 뭐 휴유증이 있었나라는 거는 하나도 저 개인적으로는 못 느꼈습니다. 오늘 너무 잘해줘서. 네. 일단 지금 이제 팀마다 좀 많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에서 일단 카르마를 최우선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뭐 카르마, 뭐 특패, 뭐 이제 플러스 알파, 뭐좀 이제 버프된 챔프들 뭐 있었지만 이제 그 부분을 좀 계속 좀 연습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어떠한 성능인지 이런 것도 또는 이제 적 본진 부수는 게임이니까 조합도 이런 부분도 계속 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바텀 패치 아니 바텀 구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텀은 크게 바뀐 게 딱히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원래도 저희가 잘했던 투원들 좀 자신감 있게 꺼내서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아마 투원딜 할 때랑은 좀 상관없는 템인 걸로 알고 있어서 예,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항상 팀마다 맞춰서 좀 전략을 준비하는 편인 것 같고 그냥 저희가 더 잘하고 상대팀이 좀 하기 싫어하는 구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바텀 구도가 조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는데 뭐 구도가 완전히 망가진 정도의 손해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팀 조합이 저희가 워낙 좋아하고 좀 탄탄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중후반 운영만 잘하면은 안 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1등이 돼서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.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1등이 돼서 일단 팬분들이 보시고 되게 기뻐하실 거 생각하니까 저도 기쁘다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계속 준비 잘 해서 좋은 경기력 유지하면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근데 이제 패치되고 첫 경기여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무서웠었습니다. 네, 패치되고 또첫 경기고 근데 이 이외에도 이제 나머지 팀들도 한번 좀 그래도 잘못하면은 언제든 질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좀 계속 좀 이기는 승리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바텀 구도는 저희가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렇게 부담스러운 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 그 전체 킬수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고, 약간 뭐 맛있게 죽는다고 표현을 하죠. 약간 그런 데스들도 많았고, 저희 오리아나랑 아트록스가 사이드에서 워낙 잘 크고 있었기 때문에, 뭐 별로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습니다. 예전이나 지금이나 둘다 그냥 안 죽으면서 미드 선포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협곡이 바뀐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워낙 연습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바뀌기 전에 협곡을 보면은 상당히 이질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협곡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습니다. 네,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, 코칭 스태프들,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프론트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이제 1라운드가 두 경기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
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고요. 1라운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